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바로 그날.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은 수많은 목숨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 위대한 영웅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에서 특별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만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답사하여 순국 선열들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한 것. 광복회 각 지역 지회장과 역사 전문가들이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광복회 답사는 다른 그 단체 답사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독립운동 유적지와 그 당시 실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아주 강조하셨던 대륙사, 우리 고대사 역사 유적과 하나 일체가 되는 그런 이제 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코스를 짠 겁니다. 가장 먼저 중국 동남아 쪽 끝자락인 방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방천은 대대로 두만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작은 어촌마을인데 요즘은 동방제일촌이라는 조선족 전통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인기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세 나라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세 나라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두만강은 독립운동 역사에도 큰 축을 차지하는 곳이죠. 광복회 답사팀도 잊지 못할 풍경을 가득히 담아봅니다. 이번에는 훈춘시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화룡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화룡은 한민족 역사의 중심지 중 한 곳인데요. 바로 대조영이 세운 대제국 발해의 역사에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은 발해의 오경 중 하나인 중경현 덕부로 발해의 이대 무왕 때부터 14년간 수도로 삼았는데요. 지금도 서구성 성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해는 그 중국 기록에 의하면 그 오경 15부 62주로 되어 있는데 오경 다섯 개 성 중에 이 서구성을 갖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경 가운데 중 짜서가지고 중경 현덕부 자리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서구성 성터는 두만강 최대 지류인 해랑강 중류가 지나는 터우다오 평원 서북부의 개활지와 구릉에 거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발해는 엄연히 한민족이 건설한 우리의 역사이지만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당군의 역사까지 올라가 보면 만주는 고조선의 땅이고 그 후에도 고구려 발해를 비롯한 여러 한민족 국가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삶을 개척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진원지이자 거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독립운동의 발자취, 그리고 영웅들의 숨결을 따라 이동하는 여정. 이번에는 화룡시 청호종산의 작은 구릉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어떤 인물과 어떤 이야기가 담긴 곳일까?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들판을 따라 계속 걸어봅니다. 도대체 이 길은 어디로 안내하는 걸까요? 이곳은 화룡시 청파호를 기지로 반일 교육운동과 계몽운동을 하며 많은 독립투사를 키워낸 대종교의 창시자와 주역인 홍암나철, 무원 김교헌, 백포 서일 선생이 잠든 삼종 삼유입니다.
대종교는 1910년대 만주에 진출해 1945년 독립이 될 때까지 만주를 지키며 끝까지 일제와 싸웠던 유일한 종교이자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1916년 황해도에서 순절한 홍암 나철 대종사의 유언을 따라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던 이들은 그렇게 나란히 한 곳에 잠들었습니다. 삼종사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서면의 묘를 찾는데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황량한 벌판에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선대들이 이제 그 했던 것들을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애잔합니다. 삼종 사묘는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큰 만큼 활용시 문화유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봉분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잡초가 묘소를 뒤덮는 등 묘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답사팀의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그래서 삼종사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삼종사의 묘역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니 더 가슴이 아파옵니다. 호흡법이라고 있어요. 이 식단을 호흡을 조절하고 민감이 났다. 인공군이 잘하는 건 병주군에게 패전하면 맨손으로 잡초를 뽑으며 조금이나마 순국 선열에 대한 예를 갖춰봅니다.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너무 초라하죠. 아침 일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긴 지금 제가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방치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가 이 화룡이 대종교가 국내에 있다가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 화룡의 총본사를 옮긴 곳이기 때문에 이 묘역이 있는데 뭐 이렇게 방치할 바에는 국내로 모셔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산리 전투.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 중 하나죠. 청산리 대첩 8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기념비를 찾아가 봅니다. 원래 이곳에는 청산리 항일 전적비가 있던 산인데 80주년을 기념하여 5,000평방미터의 부지에 넓이 25m, 높이 17m의 화강암으로 만든 웅장한 기념탑을 다시 세웠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만주 허룡한 청산리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로 일본군을 대파했던 전투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펼치던 당시 우리 민족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만주. 그 시작은 삼원보 추가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10년 나라의 주권이 뺏기자 국외로 근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신민회를 중심으로 추가가에 우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1911년 봄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치해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독립운동 기지의 거점이 만들어진 것이죠. 나라를 되찾으려면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그래서 교민 자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치 조직에서 무관학교 요즘으로 치면 사관학교죠.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사관학교에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 장교들을 배출해야 이들을 중심으로
결정적인 시기 때 국내 진공작전을 독립군은 결정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치러서 일본을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내쫓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인 독립 전쟁의 목표를 가지고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 학교입니다. 민주주의의 첫 국회예요. 그때 여기서 모인 분들 상당수가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하거든요. 그 임시정부를 만들 때 민주공화제를 지향했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왕조였던 나라가 바로 이제 왕조 멸망한 다음에 그 민주공화제를 지향할 수 있었던 건 여기에서 이제 모인 분들.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모였던 삼원보 추가가 마을. 추씨 집안 사람들이 많이 살아 추가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교차하며 이 길을 걸었을 독립운동가들. 선조들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저 터만 추측할 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날로 번성하였지만 삼원보는 토착민들의 배척이 심했고 국제적 이목을 받기 쉬운 곳이라 판단해 이후 인적이 드문 통화연 합리하로 옮기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선조들이 활동하며 살았던 곳을 더 자세히 보면 좋으련만 정확한 위치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에 내심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혼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조부님입니다. 그 전에 1919년도에 경학사 여기 류화 삼원포 와서 경학사 때 거기 가담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 사직지 탐방으로 이리 와서 실제 이리 보니까 마음이 형 격동됩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이름 있는 곳이고 이 있는 이런 표적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광복회 후손으로서는 이 땅에 어떻게 그 역사적인 기념물이라든지 각종 그 시설물을 좀 국가로부터 해놓도록 권위가 돼서 이거 그것이 현실화돼야지 우리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서글프고 참 선열들에 대해서 현실을 보니까 눈물겹습니다. 비록 타국일지라도 이곳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겠죠. 이번엔 우리 민족의 더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 유적이 발굴된 길림성 통화시에 위치한 만발발자 유적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까지의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는 최초로 발견된 고구려 초기 문화 유적이기도 합니다. 또 고조선과 고구려 거주민 유적이 겹쳐 형성됨을 발견합니다. 고구려가 고조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중국의 10대 발굴하면 대단한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1999년인가 중국 10대 발굴로 꼽혔는데 근데 사실상 해보면 다 동유족 거니까 뭐 신석기 고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거니까 조선 거니까 사실상 다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는 게 중국 학계는 고조선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고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발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백성들 시대 사람들이 하지만 이는 엄연히 한민족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린성 일대는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던 곳으로 광개토대왕릉비와 대왕릉,
장수왕릉과 고분 등 많은 고구려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먼저 고구려를 대제국으로 번성시킨 고구려 제19대왕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러 가봅니다.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높이가 약 7m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릉비라고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담긴 릉비. 그 웅장함에 압도됩니다. 릉비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태왕릉이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원래 피라미드 형태였지만 많은 곳이 파괴되어 현재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와 가까워 무덤의 주인이 광개토대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피라미드 금자탑이라 불리는 장수왕릉으로 향했습니다. 장수왕릉은 광개토대왕 릉비 대왕릉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거리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 왜 동방의 피라미드라는 별칭이 붙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장수왕릉이 보통 이제 한 2만 7천 톤쯤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1600년 이상 원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상당한 과학적 건축 기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파보면은 땅 밑으로 단단한 강도를 엄청 강하게 놔가지고 쌓아가지고 기초공사를 했고 그래서 그 거대한 무게에 장수왕릉이 이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은 100년도 못 가서 무게에 다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 1600년 이상 원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고구려인들의 그 건축 기법이 그 당시로서는 최신 건축 기법이 다 동원된 무덤 축조라고 봐야 되겠죠. 장수왕릉도 발견 당시 유물이 모두 도굴된 상태라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어 장군총이라 불리다가 무덤의 위치와 구조 등 여러 주장이 더해져 장수왕릉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산성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주장을 하죠. 벽이 많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복원을 상당히 이제 해 놨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고구려 역사를 지우고 싶은 역사지. 그게 이제 아무리 중국의 지방 봉건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라는 거는 그 중국의 선조들이 쓴 역사책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그나마 집안과 그 이 환인은 조금 보존이 돼 있는데 그 여타 고구려 뭐 이쪽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냥 방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훼손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쟁 안 하려면은 중국의 통일정권 들어섰을 때 당나라의 지방 봉건 정권이라고 중국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보다 훨씬 오래 생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건데.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났던 6일간의 여정.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게 느껴졌고 그 우리 선열들이 그 독립운동을 만주보편에서 헌신하는 그 발자취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 너무 고생이 많으셨구나, 너무 힘드셨구나, 너무 애쓰셨구나라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가슴이 좀 먹먹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손들한테 이 정신을 꼭 이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국에 다시 강탈한 일본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는 거를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꼭 얘기해서 우리 그 조상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역사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뭐 전공은 그걸 안 했지만은 역사 지기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역사 이야기 하면은 당연히 낭낭하면은 평양 근방에서 그 이 한사군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지금 오늘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뭐 새삼 한 번 더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선조들이 써내려간 과거의 역사를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는 빛나는 미래를 꽃피워야 합니다. 만주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역사 탐방을 6박 7일 동안 우리 회원님과 강북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자부감을 느끼고 우리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여기 와서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가슴이 와닿고 저희 선대들을 다시 더 기리게 되는 거죠.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